여러분, 다음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단어는 모를까 싶어서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단어는 다 적어 두었습니다. 얼마나 친절한 선생님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름하여 뭐입니까, 여러분? 절대 2, 3등급은 절대 알수 없는 문장의 패턴입니다.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생들은, 특히 2,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장을 알 수가 있다고요? 100% 장담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1등급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50개의 패턴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 50개의 패턴이 여러분 길어져서 여러분 문장이 어렵게 되죠. 그 패턴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2, 3등급은 절대 모르는 문장이 길어지는 패턴 15개를 하루에 한 개의 패턴씩 해서 15개의 패턴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 이 분사구문과 대절의 패턴인데요. 여러분 이게 50개의 패턴 저번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거 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ing나 pp나 그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이렇게 콤마가 나오는 해석 방법이 기본적인 해석은 뭐뭐 해서 수동은 뭐뭐 되어져서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콤마 뒤에 나오는 ing 형용사 pp 이것은 저번 기본적으로 여러분 수동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ing는 뭐뭐 하면서 형용사는 뭐뭐 하면서 pp는 뭐뭐 되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pp는 되면서 ing는 능동이니까 이렇게 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투부정사 콤마의 뭐뭐 하기 위하여 이 패턴이 여러분 대절과 함께 합쳐져서 문장이 길게 되거든요. 자,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 지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과 1-1의 패턴은 여러분 50개의 패턴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패턴입니다. 그리고 1-1은요, 이 1과 1-1의 패턴이 길어져서 1-2의 패턴이 된 겁니다. 자, I think. 나는 생각을 합니다. 대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그리고 엔드가 다시 나오고 이렇게 주어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해석 가능하나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오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해석은 뭐뭐 해서입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뭐뭐 해서로 이상하면 여러분 뭐뭐 일지라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공부해서 긴 시간을 나의 넥은, 목은 되었습니다. 스티프, 빳빳하게. 그리고 나는 때때로 feel pain, 고통을 느낍니다. 나의 목에. 자, 이 패턴이 ing로 이렇게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잖아.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문장이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문장에다 I think라는 주어 동사를 합쳐놓은 거야. 그 문장이 이거잖아요, 이거요. 나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절이 나왔죠? 주어가 동사한다고,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나의 목이 빳빳하게 됐다고. 그리고 내가 때때로 고통을 느낀다고. 나의 목에. 1과 1-1을 합쳐서 1-2가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공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목이 빳빳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때때로 고통을 느낀다고, 나의 내게. 할수 있겠나요?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2-1로 한번 가 봅시다, 여러분이. 문장이 길어졌죠? 당연히 2를 해석을 할수 있어야지 2-1을 해석을 하겠죠. 자, linguist, 주어입니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대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proficient는 여러분 능숙한이라는 형용사, 그 다음에 구가 됐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콤마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할수 있어야지 당연히 2-1도 해석을 하겠죠. 아, 2-2번 문장도 모르는데 어떻게 2-1이 해석하겠습니까? 자, 형용사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콤마 주어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랬을 때이 형용사로 시작하는 것은 이번 앞에 뭐가 생략이 됐어? being이 생략되는 분사구문의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형용사로 시작하든지 ing로 시작하든지 기본 해석은 뭐뭐 해서야? 능숙해서 다양한 언어에 그 번역가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 의미를. 참고로 ly로 시작하는 문장은 부사. 부사는 문장에서 없어도 되겠니까 모르겠으면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이제 2번 문장을 해석했으니까 2-1을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오는 노트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 주목하다, 언급하다라는 뜻으로 아주 많이 쓰입니다. 자, 그 언어학자들은 주목했습니다. 또는 언급을 했습니다. 뭘? 능숙해서 다양한 언어의 그 번역가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의미를.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여러분 똑같이 이게 주어고 동사고 그 다음에 대시 나왔고 그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야. 거기에다가 뭘 끼워놨어? 이렇게 형용사 구를 이렇게 끼워 넣어놨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대 주어 동사 이 문장을 당연히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며 반면에 이렇게 형용사로 시작하고 콤마 주어 동사가 나오는 분사 구문의 형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3번으로 갑니다. 3번하고 여러분 3-1이 있는데 문장이 이렇게 좀 길어졌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건 제쳐 두고서라도 이건 어때? 문장이 단어도 엄청나게 쉬운데 거의 뭐 초등학교 문장인데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PP로 시작하고 콤마 주어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해석 여러분 대강 하잖아. 감으로 대강. 어? 정확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PP로 시작했단 말이야. PP로. 그리고 콤마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럼 기본적인 해석이 뭐뭐 해석 아니라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뭐 되어져서요. 돼서 쓰여져서 쉬운 영어로. 질문. 어떤 게 쓰여졌을까요? 항시 뒤에 나오는 주어야. 주체는 주어야. 쓰여져서 쉬운 영어로. 뭐가? 이 책이 쉽습니다. 읽기에. 형용사 뒤에 나온 to 부정사. 뭐뭐 하기에. 자, 이 문장도 여러분, 능숙해서 이런 뜻이잖아. 그럼 누가 능숙했어? 항시 주체는 뭐요? 뒤에 나오는 주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3-1 문장 갑니다. 자, normal children. 주어, 동사,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삽입구. 이렇게요. 이게 보통의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쓰여져서 쉬운 영어로 이 책이 쉽다고 읽기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4-1을 갑니다. I think 주어 동사 된 나왔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 문장 우리 빼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 그들이 찾는다고 신문을. 자, 관계 대명사가 나왔네요.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로 쓰면 끝까지. 어떤 신문이냐? 보고하느니 중요한 부분을 역사, 끝났잖아. 근데 여기에 뭐가 끼었어, 이렇게? 투부정사가 끼었잖아요. 투부정사. 투부정사. 투부정사 해석 어떻게 해?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오면, 이때 투부정사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명하게 되기 위하여. To be, 뭐뭇이 되다라고 해석하죠. 그들은 찾습니다. 신문을. 어떤 신문이냐? 보고하는 중요한 부분을 역사의 어부는 우리나라 말로 의 이렇게 합쳐보고 해석 다시 합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유명하게 되기 위하여 그들이 찾는다고 신문을 보고하는 중요한 부분을 역사의.
자, 5번 갑니다. 5번 마찬가지로 여러분 문장의 구성 가로 한번 쳐볼까요? 관계대명사 있죠? 주어 나왔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이렇게 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동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나오가 ing가 있어. 그리고 대절 나왔어. 그리고 주어 동사. 이때 나오는 콤마 ing 해석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뭐요? and 동사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니은으로 끝내야 되겠죠. 사랑하는 오래된 신문을. 자, 단지 이까지 가로쳐야 됩니다. 두 번째 동사 앞에 부사가 있으면 단지 원한다. 진짜의 것을 콤마인지 믿으면서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을 그 신문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행복을. 자, 이 문장은 여러분 콤마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넣어놨습니다. 자, 6번 갑니다. 여러분 문장이 어때요? 이게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bump into 이게 동사고, 그 다음에 콤마가 나왔으며 ed가 나왔는데 이게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영어에서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렇게 동사가 나오려면 and나 but, or라는 접속사를 넣어줘야 돼. 즉, 영어에서 이렇게 동사가 두개 나오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근데 접속사가 안 계시네? 안 계시잖아. 그러면 이것은 동사가 아니야. 동사를 가장한 PP야, PP.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콤마 PP잖아. 콤마 PP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1번.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똑같잖아. 하면서가 아니라 뭐뭐 되면서. 2번 해석이 이상하다 그러면 뭘로 한다 여러분? and 동사로 하면 돼. and 동사 이렇게 해석합니다. 탐은 부딪혔습니다. 또 다른 차량과 그리고 부상당했습니다. 이래도 되고 부상당하면서 심각해. 근데 이게 낫네요. 그리고 부상당했습니다. 심각하게 그차 사고에서. 이 문장은 콤마 1이, 콤마 PP가 나오면 해석은 뭐뭐 되면서라고 해석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7번 문장으로 갑니다. 7번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써 넣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콤마 다음에 형용사 넣었어. 이거 설명하려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자, instructor 주어, can post 동사, 그 다음에 is lecture 목적어 전명구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해석합니다. 그 선생님은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post 게시하다. 여러분 모를까 봐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얼마나 잘생긴 선생님입니까? 그 선생님은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강의를 인터넷 위에다가 콤마인지 해석 똑같다니까 이거랑 이걸로 뭐뭐 하면서 엔드 동사 가르칠 수 있으면서 이래도 되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컴퓨터를 오늘은 여러분이 분사 구문과 대절이 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아주 잘 나와요. 이러한 분사 구문이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 접속사 대시 나오고 주어 동사가 오는데 이 자리에 우리는 뭐요? 금방 배웠던 분사 구문의 형태 7개가 낄 수가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금방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의 형태를 연습해 보시고 댓글로 한번 정답을 한번 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1등급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성군담은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